힘들다, 막 너무 생각이 틀리다, 다른 사람하고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,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. 제가 한번 결혼을 하고 18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있다가 그 누군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보상받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나는 내 기준점에서 이 사람을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. 아, 왜 이렇게,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? 아니, 이게 뭐야?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왜 결혼을 해서?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내 삶이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1년 반이 넘었는데 결혼하면서 두 달도 안 됐는데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거든요. 근데 난 나의 반성이 없었던 거예요.